이런 가운데 새로 개봉한 여성 히어로 영화 캡틴 마블이 남녀 성대결의 격전지가 됐습니다. 평점 테러와 평점 몰아주기 속에서 개봉 3일 만인 오늘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her. She's just the beginning. 마블의 첫 여성 단독 히어로 영화로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봉한 캡틴 마블은 개봉과 동시에 스크린을 점령했습니다. 개봉 영화 중 매출 점유율이 80%를 넘는데 박스오피스 2위인 한국 영화 한 거의 20배 수준입니다. 히어로물은 또 처음이니까 좀 기대도 되고 좀 색다른 것 같아서. 특별히 남성이라서 남성 히어로라고 해서 더 강하고 더 강직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여성 히어로나 남성 히어로나. 페미니즘 영화라는 평가 속에 댓글 전쟁은 물론 포털 사이트 등에서 일부러 높거나 낮은 점수를 몰아주는 평점 대결까지 벌어졌습니다. 캡틴 마블에 대한 네티즌들의 평점은 여성의 평균 평점이 남성 평점보다 3배에 가까웠고 1점을 준 사람이 38%, 10점을 준 사람은 37%로 극단으로 갈렸습니다. 페미니즘 영화라고 공언도 했었고 또 이 영화 속에서 뭔가 여성의 주체성 자각과 같은 그러한 컨셉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늘에 맞춰 개봉합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